오늘은 콩나물 불고기 만들어 볼 건데요. 재료는 콩나물 한 봉지와 냉동 대패 삼겹 250g 그리고 파, 양파, 깻잎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. 자, 맨 밑에 콩나물을 크게 한 줌, 두 줌 말아 주세요. 그 다음에 양파는 중간 거 하나를 채 썰어 주세요. 채 썰어준 양파를 콩나물 위에 고루 펴서 얹어주세요. 그 다음 냉동 대패 삼겹 그 위로 펴서 올려주시고요. 깻잎을 채 썰게요. 그리고 파도 썰어볼게요. 파는 어슷어슷 썰어주세요. 깻잎과 파는 우선 좀 덜어놓을게요.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양념 재료들은 모두 1:1 비율이에요. 먼저 설탕 3스푼, 고추장 3스푼, 맛술 3스푼, 간장 3스푼, 다진 마늘 3스푼, 후춧가루 약간, 고춧가루 3스푼, 자, 이제 양념을 고루 잘 섞어주세요. 재료를 손질하기 전에 양념부터 먼저 만들어서 숙성을 해도 맛이 더 좋아요. 자, 만들어둔 양념을 삼겹살 위로 조금씩 뿌려주세요. 처음부터 다 넣지 마시고 양념을 3분의 2 정도만 넣고 간을 보신 후 나중에 나머지를 부족하면 더 넣으셔도 돼요. 그리고 아까 썰어둔 파와 양파를 모두 넣어주세요. 골고루 펴서 잘 넣어주시고 깻잎은 많이 넣으면 향이 좋아 더 맛있어요. 자, 이제 재료를 다 넣었으니까 뚜껑을 덮고 가스레인지 불에 올려 놓으시면 돼요. 자, 이제 가스불에 올려 놓고 뚜껑을 덮고 재료가 조금 숨죽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. 특히 콩나물이 중간에 뚜껑을 열게 되면 비린내가 날 수 있으니까 콩나물이 좀 익고 나서 뚜껑을 여셔야 돼요. 골고루 잘 뒤적여 주세요. 자, 마지막으로 참기름 살짝만 둘러줄게요. 자, 이렇게 콩나물 불고기가 완성되었어요. 오늘도 맛있는 한 끼 드세요. 감사합니다.